안녕하세요. 따사로운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박다사로입니다. 지금은 사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 순한글로 따사로운 사람이 되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따사로움을 테마로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고3 때 보통 다들 꿈을 정하잖아요.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림 그리는 꿈을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미술학원을 다니기는 조금 늦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를 하다가 심심하면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 그림 그리고 하면서 그림체도 만들고, 다로라는 저만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도 만들고, 친구들도 그 다로처럼 그리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연습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게 된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캐릭터는 제가 기존에 그리던 다로라는 캐릭터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꿔서 귀엽게 그려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볼이 빵빵하고 불터치도 있고 해서 조금 이렇게 모두가 귀여워질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아무래도 제 이름이 다사로다 보니까 따사로움을 테마로 앞으로도 그 따사로움을 잃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그림체들과 다양한 일러스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따사로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게또더 많은 상품들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따사로운 그림에 사로잡히다 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